기아선교단이 여의도총회와 서대문총회로 양분된 지 10년 만에 마침내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기아선교단이 통합을 이루기까지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포항 지진 참사가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사회 음주사고,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마침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분열된 지 10년 만에 맺은 역사적 결실입니다. 양측은 통합 총회를 열고 한 교단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고 또 우리 천주교 목사의 말씀에 의하면 27년 만에 대통합을 다시 완성한다고 했는데 오늘 찬성을 일어서서 제가 의장 직권으로 안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 총회로 분리된 지 10여 년. 두 교단은 분열의 역사를 끝내고 마침내 통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기아성은 앞서 통합 추진 일정을 밝히고 새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며 교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된 이후 수차례 통합을 논의했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통합을 선언하기 직전 두 총회는 각각의 임시총회를 갖고 통합 후에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다시금 제2의 부흥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됨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해 주셔서 이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나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통합총회에 감사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임시총회에선 기아성 통합추진위원회 통합합의서 인준을 토의 없이 찬반으로 처리했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만큼 더 이상의 잡음 없이 거수로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기아성 연합회가 추진해온 통합 과정에 공감한 회원 모두는 큰 이견 없이 통합을 결의했습니다. 통합을 성공리에 이뤄낸 기아성은 협약서에 따라 대표 총회장의 이형훈 목사를 추대하고 총회장과 부총회장, 이하 모든 임원은 공동의 체제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임원단은 내년 5월 정기총회부터 임기 2년으로 하되 2년 후 총회에서 재신임을 거쳐 임기를 연장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통합으로 기아성은 5천여 교회와 180만 성도가 모인 교단이 됐습니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남북정상이 70년 만에 머리를 맞댄 것처럼 기아성이 한국교회 대통합을 향한 불쏘시개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교단은 1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후죽순 분열돼 생겨나는 교단의 숫자는 정확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성의 통합은 분열된 한국교회가 통합되어야 할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아성 교단이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노력에도 번번이 논의가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2008년 분열 이후 과정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윤하미 기자입니다. 기아성 교단은 지난 2008년 분열됐습니다. 당시 하나였던 기아성 교단은 조용목 목사가 이끄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통합을 추진하려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갈라섰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로 나뉜 교단은 지난 10년간 수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서대문 총회가 그간 교단 내부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고 신학교를 유지하느라 생긴 수백억 원의 부채와 정치적 갈등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6년엔 서대문 총회장을 장기간 역임했던 박성배 목사가 교단 자산을 전횡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서대문 총회는 사분오열됐습니다. 당시 박성배 목사는 교단 돈을 횡령해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서대문 총회는
박 총회장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다시 나뉘었습니다. 이후 총회 건물이 매각되는 등 교단 내 혼란은 계속됐지만 교단 정상화를 위한 목회자들의 개혁운동과 통합 노력은 줄기차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통합엔 그간 교단 개혁운동을 지지했던 많은 교회들이 합류했습니다. 기아선교단은 수년간 지속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며 대통합 정신으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전 교단장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회로부터 비판받았던 과거의 수치를 통렬히 반성하면서 이제 우리 교단이 대통합을 이루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재정 비리로 관선이사 체제 아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법인 순총학원을 정상화시키고 연금재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통합 이후 교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어렵게 이룬 통합인 만큼 한국교회는 기아선교단이 지난 상처를 수습하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모범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지난해 포항 지진 참사. 당시 약 500가구의 주민들이 부서진 집을 버리고 인근 교회와 체육관으로 대피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이재민들은 보금자리를 되찾았을까요? 홍희연 앵커가 포항 재난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이재민들의 대피소로 이용됐던 흥해 실내체육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이곳은 아직도 200여 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쓰이고 있습니다. 좁은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지만 이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임시 컨테이너 단지 주민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 데다 우풍이 들어와 보일러를 틀어도 방 안은 춥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건강을 해칠까 두렵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거주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점도 이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오늘도 병원 가가지고 내가 눈이 아파갖고 머리 바람 들어오니까 머리가 여기에 찬바람이 샹샹 들어오니까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이 아프고 눈이 퉁퉁 부어가 이래가 또 병원 가가. 이들이 살던 빌라와 아파트 건물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1년 만에 다시 찾은 피해 지역 아파트는 지진 피해 모습 그대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선 1억 6천여만 원의 분담금이 필요한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주단지 주민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입니다.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물이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고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지진 피해 당시 임시 대피소를 제공했던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는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교회가 보태는 작은 힘이 이재민들에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와 정부가 이제 또 다각도로 노력하지만 좀 이런 부분에 그들의 마음을 좀 따로 위로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포항시는 최근 피해 지역에 공동주택 483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소 5년이 걸리는 사업이라 이재민들의 한숨을 거두기엔 역부족입니다. 현재 체육관 텐트촌과 컨테이너 이주단지에 대피한 주민은 약 260여 명. 이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상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보다 강력한 처벌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음주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새벽 한 운전자가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행인 2명을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 면허 취소 기준을 한참 웃도는 상태였습니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강원도 홍성에선 한 대학생이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대학 동기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연이어 이어지는 음주사고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는 뒤늦게 음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데 처벌은 엄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무부처가 급하게 내놓은 겁니다. 수박 거닫기식에 사실 미봉책들이 많았는데 일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진일보한 그러한 정책들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는 좀 많이 부족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해 유난히 관대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다 음주 상태는 심신미약으로 분류돼 감형되는 경우가 많아 재발률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모두 4,8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음주는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이미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기관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알코올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법 제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로 일어나는 부작용은 일단 주류회사들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류회사들이 분담금제를 실시를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펼친다면 우리 사회의 그 알코올 중독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고. 김규호 목사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가 과거 술을 금기시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선 그런 현상들이 많이 희석됐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음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교회가 음주의 폐해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문제 제기해야 하고 경각심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금주의 문화를 강조하되 기독교인들 안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국 사회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라도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지난주에 있었죠. 학생들은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허무함도 함께 느낄 텐데요. 이럴 때 학생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교회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선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은 짜여진 틀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시험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반면 결과에 따라 좌절하고 낙담하며 일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이 크게 흔들리는 학생들도 많은 만큼 이맘때 교회는 학생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이종철 연구실장은 학생들이 시험 준비로 그동안 하고 싶고 참아왔던 것들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능 시험 준비하느라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영화부터 몰아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또 아이들이 뭐 콘서트 좋아하는 가수 있으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도 보러 가고 이제 이런 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또 이 연구실장은 대학 생활 이후 맞이하게 될 세상 문화들에 대한 예방주사도 필요하다며 이 시기가 집중적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드려도 좋을 것 같고 성경적인 진로 교육이라든지 성경적인 성교육이라든지 또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성교단체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거 특히 이단 특강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편 이 연구실장은 학생들이 성경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스위스파 책을 만들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스위스파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학생들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학생과 1대1이나 소그룹으로 만나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은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능 이후 학생들의 신앙과 진로를 잡아주기 위한 교회들의 노력이 눈길을 끕니다. 대표적으로 분당 우리교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관심 있는 직군을 조사하고 교회 안팎에 멘토를 섭외해 학생들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편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콘서트와 예배, 집회 등도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수능 이후 자칫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만큼 수능 전 기도했던 마음으로 수능 이후에도 학생들을 위한 교회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여선아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짜장면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저소득층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짜장면 데이를 열었습니다. 사랑광주리는 매년 4월과 11월 짜장면 데이를 여는데요. 짜장면 데이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서울 내 5개 자치구 64개 아동센터와 보육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11월을 맞아 2주간 진행된 이번 짜장면 데이는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보내온 영상을 보니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운교회가 광은 청지기 리더캠프 6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한배 목사는 청지기의 삶이란 주제로 광운교회 성도들이 청지기로서 세상을 섬기며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편지 쓰기, 수족 씻기, 찬양과 율동, 조별 토론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성도들에게도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교제의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거친 자연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우 정혜리 씨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방문했습니다. 월드비전 친선대사이기도 한 배우 정혜리 씨는 우간다의 카라모자 지역을 찾아 물 부족과 기근, 그리고 낙후된 주거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늘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참아내는 아이들이 굉장히 아팠어요. 카라모자는 우간다에서도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정혜리 씨는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기도 했죠. 정혜리 씨는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이 혼자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배우 정혜리 씨의 바람처럼 우간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며 마음껏 꿈을 펼치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법원이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추운 겨울 이웃의 온정을 나눌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여선아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는 상습 준강간,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를 신격화하는 교회 분위기에서 교인들은 이 씨를 성령 또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며 이 씨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는데 이 씨는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재록 씨는 자신을 성령으로 신격화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로 예장통합, 고신, 성결 등 국내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국내 500개 교회를 개척하고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999년 교회 개척국을 신설해 최근 김포 순복음 프리즌 교회까지 500교회를 달성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으로도 교회 개척을 통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겠다는 각오입니다. 500교회 개척은 조용기 원로 목사가 사업국 설립 당시 500교회에서 5,000교회를 개척하자는 비전을 선포하며 시작됐습니다. 500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가 10교회씩 개척을 이어가 5,000교회 달성이 가능하단 겁니다. 축하 조차는 500교회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영훈 목사와 실무기관 담당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 개척은 확실한 전도인 동시에 최고의 목회 전략이라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하면서도 세워진 교회들이 내실화하고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GTV 뉴스 여선아입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어김없이 세워졌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광화문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2019 희망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진행됩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3% 높은 4,105억 원입니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탑의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은 한 사람의 작은 참여가 다른 한 사람의 삶을 빛으로 인도한다며 어려울수록 함께하는 우리 민족 특유의 정신으로 나눔과 배려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홍보대사로 참여한 이연복 셰프는 올겨울은 유독 추울 것이란 예보가 있었다며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998년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2만 5천여 개의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시설을 돕고 있으며 풀뿌리 기부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올해의 대중문화 키워드를 제시하고 한국교회의 과제를 조명했습니다. 대중문화 키워드로는 방탄소년단, 어벤져스, 유튜브가 선정됐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는 진정성에서 비롯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백 원장은 방탄소년단은 힘든 현실 속에서 청춘들이 겪는 갈등이나 연약함을 꼬집으면서도 노래로 청춘들을 응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청년들의 고뇌와 아픔이 무엇인지 듣고 고민하는 방탄소년단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름포럼 성현 대표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인기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성 대표는 인피니티 워는 뛰어난 스토리텔링으로 국내에서 1,1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역대 4위의 흥행 수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성경을 묵상함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섬세하게 살펴 마블 영화의 세계관에 담긴 스토리텔링의 장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TV 뉴스 한혜인입니다. G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2018 광주 복음화 성회를 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엔 지역 교계 지도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광교협 문희성 대표회장은 성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차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2회 해원 기념 강좌가 광신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좌는 광신대 설립자 정규호 목사의 신앙정신을 잇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강의를 전한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독교수들의 연합체 광주권 기독교수연합회가 제9회 연합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찬양제엔 광주교대와 광주대, 전남대, 고선대 등 7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찬양제 설교를 전한 도림교회 김승원 목사는 찬양제를 통해 캠퍼스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미술거장 렘브란트가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상상해 그린 작은 초상화에서 렘브란트의 것이 거의 확실한 두 개의 지문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전문가들은 100% 확신하긴 어렵지만
그림 아래쪽 모서리를 따라 바탕 물감막에서 지문이 발견됐던 것은 화가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은 내달 런던 소더비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낙태와 안락사 합법화를 전 세계의 보편적 인권으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미국 더 데일리 시그널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가 낙태 이후 건강관리가 보장돼야 하며 언론이 낙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낙태가 인간의 기본 권리란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 한인사회가 촛불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5일 촛불 시위를 통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1일 영국 청소년 10명가량이 한국인 유학생 기양에게 쓰레기를 던지며 시비를 걸었고 기양이 이에 항의하자 기양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집단 폭행했습니다. 유엔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보상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실종자 현황 등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수해에 관한 통계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강제 낙태를 시켰다는 문제에 대해 일본이 조사를 거부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